지난 주말 아이들을 데리고 서리풀 페스티벌에 다녀왔어요. 작년부터 시작한 행사인 것 같은데 저는 작년과 올해 두 번 다 참석하고 왔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가기 좋은 행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담아와 봤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축제나 퍼레이드 같은 걸 도심 한복판에서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기회가 잘 없는데 그런 거 보려면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로 따로 거금을 주고 입장료를 가족 4명이 가려면 거금이 들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이런 축제의 분위기나 퍼레이드 같은 걸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담아와 봤고요. 영상으로 만들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날 영상을 많이 찍어야지 하고 가긴 했는데 일단 저에게는 그 흔한 셀카봉 하나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과 미러리스 카메라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제가 찍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찍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아 이런 축제구나 이런 이벤트를 하는구나 정도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자마자 처음에는 지상 최대 스케치북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반포대교 있는 데부터 그러니까 강남 선물공원에 있는 데서부터 서초역을 지나 서초역 사거리를 지나서 예술의 전당까지 이어지는 그 길을 차량을 통제하고 다 막아놓고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보통 한 8차선 정도 되는 도로인데 그 길을 막아놓고 아이들에게 분필을 던져주고 땅에다가 그리고 싶은 것을 실컷 그려라 하는 행사가 지상 최대 스케치북이에요.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른들도 엄청 막 화려하게 작품처럼 엄청 큰 나비를 그리신 분도 봤고 멋있는 그림들이 많았는데 남편이 나중에 합류를 해서 제가 둘을 혼자 데리고 있다 보니까 혹시 아이들을 잃어버릴까봐 긴장을 해가지고 그런 걸 일일이 다 영상으로 담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그 지상 최대 스케치북이 대충 마무리될 쯤에는 이제 퍼레이드가 시작해요. 저는 무엇보다 좋았던 거는 전통음악단이 많이 나와서 좋았어요. 아이들에게 따로 사물놀이패를 보여주려고 하니 일부러 뒤져서 따로 어디 찾아가야 되나 막게 찾기가 힘든데 그냥 거기에 그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사물놀이패가 등장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저도 그 분위기가 좋았고 흥겨운 전통음악이 막 들리고 사람들은 북적북적하고 신나하고 그런 분위기를 아이들에게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퍼레이드 자체가 뭐 퀄리티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롯데월드나 뭐 그런 데 비할 수는 없지만 모르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축제라서 우리 이웃들도 그 퍼레이드에 등장할 수 있고 더 와닿고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제 유튜브 채널에는 건강요리, 다이어트요리 뿐만 아니라 K뷰티 리뷰 등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까 이 영상도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빨간 버튼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